우리나라 보건단체인 국가정상화시민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영길 변호사입니다. 먼저 6.25 남침전쟁 60주년을 맞아 6.25 남침전쟁의 재조명제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함기용 회장님을 위시한 자유민주연구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아까 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1953년 수준협정에 의해 현재까지 휴전 정전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특히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전범인 북한 공산집단의 죄상과 전쟁 재발 가능성에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3월 26일 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 공산집단의 실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천안함에서 초기 업무에 복무하다가 불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하신 46명의 해군 장병들은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안함 순국 장병들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공산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또한 우리 민족의 10분의 1 이상을 희생시킨 6.25 남침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가 6.25 전쟁을 재조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기간 중에나 직후에는 국계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기습 남침을 한 사실, 북한과 공산당은 그리고 국내 좌익 세력들에 의하여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무차별 학살되고 처형되는 사실, 미국을 입시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실 등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6.25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기성 세력들이 위와 같은 진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 새삼스럽게 가르칠 필요도 없다며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 공산집단과 그 지령을 받는 국내 좌익 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주러지처럼 파고들어 전후 세대들을 상대로 친북 반미 좌경식화 교육이라는 세대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 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의식화 학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의식화 학습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 결정적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제도적으로까지 좌편향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 말기 신병 훈련소의 설문조사 결과 입소한 신병들이 75%가 우리 주적은 미국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고, 심지어는 북서방위의 간섭이 되어야 할 육사생들조차 34%가 같은 대답을 하는 지경이 이르렀던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25 남침전쟁 당시부터 북한 공산집단은 6.25가 북침전쟁인 것처럼 선전선동을 해왔고, 김일성 집단이 지령을 받은 국내 좌익 세력들은 이에 동조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좌익 세력들은 미국에서 수정기의 협파가 생성된 것을 기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허위선전 내용에 대해 마치 학문적인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드러내놓고 북한의 선전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의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남침 사실이 분명해지자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남침 유로설을 주장했고, 그것이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자 이제는 6.25 전쟁은 민족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궤변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국내 좌익 세력들은 처음에는 폭침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지자 햇볕 정책과 포지비 정책을 포기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북한을 비호해왔고, 이와 같은 논리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김정일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북 좌익 세력들의 이적 발언, 반역 행위도 문제지만 이러한 이적 발언들을 방치한 결과 외부의 전문들까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객관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대는 그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잘못되어 그대로 믿고 있는 70%대의 젊은이들 중에 그래도 20% 정도는 객관적 진실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50% 가까운 나머지 젊은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맹목적인 김정일 추종 세력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김정일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해도 이를 그대로 따르는 문외인간이 그만큼이나 된다는 뜻이므로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30년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반미 친북 좌경 의식화 급이 상흔을 치유하려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인원교육을 실시해도 충분치 않을 텐데 현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애국시민단체들만이라도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유민주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유교 남침전쟁의 재조명 세미나는 잘못된 친북 반미의식을 교정하고 대북 경각심을 고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